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오전 7시 45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전번 주 주말에는 내가 전남의 완도를 다녀왔습니다. 완도에 가면은 그 청해포구 촬영장이라는 그 사극 위주로 찍는 그 드라마 세트가 있어요. 드라마 뭐 영화 이런 걸 찍는 그 무대 장치가 있거든요.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공자를 아직도 그 내가 마무리를 못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공자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번에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동양의 공자 사상이 유럽으로 전해져 가지고 유럽의 지성들에게 어떠한 그런 그 파도를 일으켰는가, 그런 데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공자, 잠든 유럽을 깨우다. 공자의 사상이 이제 그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유럽의 지성들을 이제 깨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공자가 18세기 유럽 계몽주의 수호 성인이었다고 서구 맹종주의자들은 도무지 믿지 못한다. 근현대 세계 사상자를 주름 잡아온 서양에서 공자를 수입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 책에는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많은 실증 사료와 동서간의 흥미진진한 철학 교류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일찍이 유럽에 불었던 동아시아 열풍은 14세기 르네상스의 물적 토대가 되었고, 공자 열풍은 18세기 계몽주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으며, 동양 선비 문화의 복사판인 로코코 문화를 꽃피운다. 프랑스에서 벌어진 동양 비방과 예찬의 중심에 몽테스키유와 볼테르가 있었고, 경제학의 창시자 프랑스와 케네가 있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사마천의 자연지형을 표절한 것이므로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학은 중국산이라고 단언하는 영국 사상가 리슬리 영의 1996년 논문에 이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렇다면 공자 철학이 어떻게 유럽에 전해졌던 것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구를 나도 여기에 따르면 나도 서구 맹종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 동양보다는 서양이 우세했다고 늘 서양을 추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도 서구 맹종주의자라고 불리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서구를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어떻게 동양 사상이 서구에 들어가 가지고 서구의 여러 그 지성과 사상이 영향을 끼쳤겠는가? 이건 뭐 거짓말 아닌가? 그렇게 그 동양의 사상이 서양으로 가서 서양의 지성을 이루겠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그런 서구 맹종주의자들은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양의 사상이 서양으로 흘러들어가서 서양의 여러 사상과 철학, 그런데 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자의 사상도 그 유럽으로 흘러들어가서 유럽의 지성들에게 그 파도를 일으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책을 쓴 황태영 교수는 동서양 철학 교류사의 정통한 석학이다 뿐만 아니라 맹자 이래 공자의 사상을 가장 잘 해석하고 철학화한
정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방대한 공자 3부작, 실증주역, 공자와 세계,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을 통독하면 이 주장이 억측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는 공자 철학의 핵심어인 경험에서 배우고 생각하는 학이사를 합리론을 극복하는 경험론의 근거로 구축한다. 그것만이 경험 지식을 절대화하는 소박 경험론이나 독단을 필연적 진리로 우기는 합리론으로 치우치지 않는 겸손하고 충실한 중용적 인식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성을 신격화하고 인간의 감정을 억압하는 서양의 합리주의는 결국 과학적 독재와 자연정복의 이데올로기로 귀결된다. 현대판 철인 통치자의 우익 독재나 카를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 프리드리히 니체의 과학적 인종주의로 출몰한 병화무쌍한 각종 합리주의적 포괄과 독재, 대량살상 무기를 동원한 전쟁으로 얼마나 무수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자연은 얼마나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었던가. 공자는 자신의 도를 일의관지라고 했고 그의 제자 증삼은 충소로 풀었다. 황태현 교수는 이를 다시 서의충지로 해독하여 공감적 해석학이라는 과학적 방법론으로 정리한다. 이제껏 동양학 전공자들이 하지 못했던 놀라운 통찰과 분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그 일방적인 서양 추종자들은 동양의 사상이 그 서양으로 전해져 가지고 서양의 지성에 굉장히 그 변화를 일으켰다. 그런 데 대해서 동의를 안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동양의 사상이 특히 이 공자의 사상이 이 서양인 유럽으로 전해져 가지고 유럽의 지성들에게 굉장히 그 사상적 영감을 줬다. 이런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황태현이라는 교수가 그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서양의 계몽주의는 1688년 영국 명예혁명에서 1789년 프랑스 대혁명까지 약 100년 동안의 새로운 변혁사조를 가리킨다. 공자의 지식 도덕 철학이 17,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기원과 융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이제 서구 지성계에서 의심할 수 없는 정설이 되었다. 동양으로부터 일찍이 나치판과 총포, 화약을 수입한 서구는 17세기 후반부터 공자 철학을 받아들여 계몽의 발화제로 삼았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나침판과 총포 화약을 그 서구에서 동양이 수입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 대부분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동양으로부터 서구가 나침판과 총포 화약을 수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에 인정되는 사실이지만 유럽이 중세 암흑기로부터 깨어나 발전하기 시작한 것도 순전히 동아시아 문명 덕택이었다. 유럽의 근대화를 추진한 18세기 계몽주의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순수학을 소생시킨 14에서 16세기 서양 르네상스도 동아시아의 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시발되었다. 다만 두 시기에 동아시아로부터 받아들인 내용물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문의 부흥기에 유럽이 주로 동아시아로부터 선진적인 물질 문명을 받아들여 르네상스의 물적 토대로 삼았던 반면 계몽주의 시기에는 정신문명, 즉 공자의 철학 사상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이룩한 혁명운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우리는 서구가 과학은 서구가 그 동양보다 발달했다 이런 걸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
그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일찍이 서구가 17세기에 나침반과 총포, 화약 등을 동양으로부터 수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화약 나침반 인쇄술 르네상스의 물적 토대가 되다. 17세기 계몽주의 운동이 시작되기 전 유럽에는 르네상스라는 300년간의 긴 준비기가 있었다.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친 르네상스는 그리스 학문 예술을 절정의 문화로 재발견하고 중세를 암흑시대로 비판함으로써 신학적 교조로부터 인간 해방을 추구한 문예운동이다. 기독교적 중세 봉건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로운 지식, 저술, 문예, 출판이 추구되었으며 지리상의 발견을 통한 지리지식의 확대와 축적이 이루어진 유럽 차원의 대변혁이었다. 뭐 이것은 뭐 그 상식이죠. 여러분 뭐 그 유럽의 그 서양의 그 중세 시기에 있었잖아요. 중세가 이제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나고서부터 이 중세 시기가 이제 지나갔는데 중세 시기라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다들 잘 알겠지만 기독교 기독교의 그 신학적 사상이 교조화가 돼가지고 모든 이 세상 만사를 다 이렇게 신학 교리로 해석하는 그런 것이 이제 중세에 암울했던 시기고 이 중세에 암울했던 그런 시기를 이제 돌파한 것이 바로 이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르네상스 혁명은 동양의 그 지리상의 발견, 지리 지식의 확대 이런 것으로서 그 르네상스가 더욱 이제 그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양과 서양은 기원전 2세기까지만 해도 교류가 거의 없었다. 두 문명 사이 가장 큰 장애는 타클라마칸 사막, 파미르 고원 같은 자연적 장애물과 중간에 있던 무슬림이었다. 옛 로마인들은 동쪽 어딘가에 황금섬이 있을 거라고는 어렴풋한 환상을 품었고 중국인들도 서역에 대해 막연히 동경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기원전 139년 한나라 무제 때 장건이 파견되어 중국 북방 변경지대를 위협하던 흉노를 제압하고 서아시아로 통하는 교통로를 확보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실크로드가 열린다. 동서양 교류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이후 둔 황을 비롯한 네 군데의 교역 루트를 보호하는 요새가 세워지고 상인들은 1년에 5 내지 10회에 걸쳐 실크로드를 오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양과 동양 사이에는 커다란 사막과 이제 고원이 이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과 같은 현대사회는 뭐 비행기도 발달하고 이랬으니까 아무리 산이 높은들, 아무리 뭐 사막이 넓은들, 뭐 상관이 있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날아가면 되는데. 그러나 이 고대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고대 시대에는 전부 그 사막이 있으면 사막을 걸어서 가야 되고, 높은 산이 있으면 높은 산을 올라서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 좀 목숨을 건, 여행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동양 사람이 서양을 갈기도 힘든 거고 서양 사람이 또 목숨을 걸고 동양으로 오기도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동양과 서양 사이에는 이렇게 그 클라마칸이라는 그 사막 타클라마칸이라는 사막 파미르 고원 같은 그런 그 지리적인 그런 그 아주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서 동양 사람이 걸어서 서양을 가고 서양 사람이 동양을 걸어서 동양을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던 것이 이제 그 한나라 무제 때 기원전 139년
한나라 무제 때 장건이 파견되어 중국 북방 변경지대를 이어받은 흉로를 제압하고 서아시아로 통하는 교통로를 확보한 것을 계기로 그렇게 갔다가 한나라 무제 때 그 장건이라는 사람이 이 서아시아로 통하는 교통로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그 실크로드가 열렸다. 비단길이 열렸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크로드라는 건 한마디로 이제 교류 위에 물고가 트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양과 서양이 교류를 하고 또 상인들도 1년에 한 5번에서 10번씩 그 실크로드를 오가면서 상업 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양의 사상이 서양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이 책에 참 보석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누누이 얘기지만 저작권법이라는 그 법이 강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석 같은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리딩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 여기에 나오는데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 마르코 폴로가 몽골도 다녀가고 그랬었잖아요. 인도와 몽골 이런 데를 다녀가고 고국에 돌아가 가지고 고국인 이태리에 돌아가 가지고 동방 견문록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서양과 교류가 서양과 동양의 교류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읽어봅시다. 중국에서 건너간 선진 문명의 결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부분의 유럽인은 이 기술들이 중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심지어 중국을 그토록 좋아한 볼테르마저도 중국인에게 화포 사용을 처음 가르친 것이 포르투갈 사람이고 대포 제조법을 처음 가르쳐준 것은 예수회 신부라고 여겼다. 아마도 중국의 발명품들이 러시아나 아랍을 경유하거나 이름 없는 무수한 상인들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유럽에 전해지고 점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출처가 모호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유럽인들의 이러한 무지는 적어도 20세기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이를 두고 영국의 중국 역사학자 조지프 니덤 그릇된 수수께의 처리장막이라는 말로 풍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볼테르 철학자 볼테르마저도 중국 사람 동양의 중국 사람에게 처음 화포를 가르친 것이 포르투갈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을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과학 문명이 서구가 과학 문명이 앞섰고 그래서 나중에 동양이 서구의 과학 문명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아주 도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그런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의 틀을 깨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니고 고대 구라파가 중국으로부터 이 화포 기술도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 동서를 오가며 동아시아로부터 온갖 물건을 가져간 전달자는 상인이었다. 그렇죠. 상인이 동서양을 오가면서 이제 물건을 동양의 물건을 서양에다 갖다 팔고 서양의 물건을 이제 동양에다 갖다 팔고 이렇게 보따리상 역할을 한 것이죠. 공자 철학은 상인들의 관심 품목이 아니었다. 따라서 르네상스 문인들은 공자를 몰랐고 이교적인 공자 철학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그렇죠. 이렇게 동서양을 오가면서 장사라는 상인들은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데만 이 관심을 갖고 급급한 것이지 공자라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학적 정통성 싸움이 치열했던 당시 그들은 사상적 신무기였던 그리스 철학에만 몰입했다. 문인들은 그리스어 능력을 무기로 성경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리스어 원전과 라틴어 번역서를 대조해 오역을 찾아내며 기독교 신학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이로써 교부들의 성경 해석 독점권을 무너뜨리고 유권 해석의 권위를 나눠가질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일정한 학문 공간을 확보하고 인간의 이성을 격상시켰다. 그러나 17세기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공자 철학과 동아시아 문화예술은 점차 유럽에서 그리스 철학을 쓸어내고 유럽을 석권하게 된다. 특히 공자의 경전들은 유럽의 일대에 충격을 가했다. 유럽의 경험주의자들은 공자 철학의 지원을 받아 스콜라 철학과 그리스 합리주의를 분쇄하는 사상투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계몽주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의 계몽주의 철학은 공자의 사상을 지원받아서 스콜라 철학과 그리스 합리주의를 분쇄하는 사상투쟁을 벌이게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계몽주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서양의 스콜라 철학과 그리스 합리주의를 분쇄시키는 데 앞장섰던 계몽주의라는 그 서양의 사상을 형성하는데 이 공자의 사상이 인용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 우리는 서양의 그 계몽주의 철학이 전혀 이 뭐 동양과는 관계가 없는 서양에서 오로지 서양에서 생성된 철학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서양의 계몽주의 철학도 동양의 공자의 사상이 건너가서 계몽주의 사상이 잉태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7세기 내내 인도로부터 건너간 양념과 향신료가 유럽인의 감각을 사로잡았다면 동아시아로부터 전파된 예술, 철학, 과학은 그들의 정신을 사로잡았다. 이런 까닭에 일부 철학자들은 한때 유럽 사상계를 풍미했던 오늘날은 사라지고 이친 중국의 매혹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코 계몽주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오늘날 현대 사람은 중국에 있는 그 공자의 사상이나 이런 걸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이렇게 중국의 그 사상이나 이런 걸 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양의 계몽주의도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서양의 계몽주의 철학에 이제 공자의 사상이 이제 녹아 있으니까 공자의 사상과 이제 동양의 사상들이 녹아 있으니까 동양의 사상과 공자의 철학을 모르고는 서양의 계몽주의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면 참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게 그 혁명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학계에서 아마 그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논리에 반박하는 얘기들이 학계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서양 철학을 위주로 이렇게 전공했던 서양 철학자들 학계에서 서양 철학을 전공한 그런 서양 철학 학계에서 이게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읽어봅시다. 공자 출판 열기 사색의 불꽃을 지피다. 30년 종교전쟁이 끝난 17세기 중반 유럽의 분위기는 전과 사뭇 달라졌다. 살벌했던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으로 인해 유럽인들은 사분 오열되었고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 기독교 신앙은 크게 약화되고 종교적 회의주의는 깊어졌다. 바로 이때 유럽에 소개되기 시작한 중국의 예술과 철학,
특히 공자 철학은 새로운 사상적 관심의 표적으로 부상했다. 15, 16세기가 지리성의 발견을 통해 지리 지식의 확산과 함께 그리스 로마의 사상적 원천을 찾아가고 기독교 신앙을 새로이 정초한 시대였던 대비에 17세기는 이미 계몽주의 준비기였다. 유럽인들은 교부 철학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 정신적 문화적 삶을 이성의 원리에 따라 다시 세우고 유럽 밖에 있는 민족들의 지식을 과학적으로 소화하려고 고군분투했다. 이때 등장한 공자의 경전들은 가뭄의 단비처럼 시원하게 유럽을 적신다. 종교개혁, 그 다음에 좀 뭐 유럽에서 있었던 뭐 종교전쟁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유럽인들은 4분 5열 이렇게 불풀이 4분 5열이 되고 정신적으로 공허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유럽인들이 정신적으로 공허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그 이 동양의 이 공자의 사상들이 가뭄의 단비처럼 유럽에 이렇게 유럽의 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유럽의 이제 동양의 공자 사상이 흡입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7, 18세기 유럽 사상계의 변화를 유럽 철학의 공자화라고 규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명한 정치학자 존 아서 패스 모어라는 사람은 17, 18세기 유럽 사상계의 변화를 유럽 철학의 공자화라고 규정한다. 유럽 철학자들은 공자의 가르침을 일약 시민 도덕 생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참된 자연 종교로 받아들이거나 든든한 철학적 지원군으로 여겼다. 이런 분위기는 최초로 중국의 카톨릭을 전파한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 리치 이래 공자 철학을 카톨릭 사상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했던 예수의 선교사들의 시도에 의해 촉진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거듭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거를 이제 다 리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18세기 대세는 어디까지나 중국에 대한 열광과 공자 철학이었다. 독일에서는 라이프 니츠와 볼프가 중국 사상과 공자 철학에 호응했고 프랑스에서는 볼테르와 케네가 페넬론과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다 거둬냈다. 케네는 뒤에 달을 중국의 존재주의에서 페넬론과 몽테스키의 공자 비방과 중국 비방을 반박하는 의미에서 논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서양의 그 철학자 독일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그 라이프 니츠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 시간에도 이 라이프 니츠 수학에 관해서 좀 배우게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그 독일의 라이프 니츠의 철학자가 이 동양의 공자 사상뿐만이 아니고 라이프 니츠가 바로 이 동양의 주역도 라이프 니츠가 연구를 했었다래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건너온 주역을 라이프 니츠가 구독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읽고 연구를 했다 이런 그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정설입니다. 그걸 보면은 라이프 니츠가 얼마나 오래된 고대인 사람입니까? 벌써 이 고대 시대 서양의 고대 시 그거 보면 말이죠. 서양의 고대 시대에 중국이 이 동양의 사상들이 유럽으로 전해진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성의 세계에 감성을 심다 이런 주제로 또 나와 있는 게 여기 뭐 독일 수학자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수학자이자 철학자 라이프 니츠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를 능가하는 국민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그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우리가 기술에서 대등하고 이론에서 우월하지만 실천 철학 분야인 윤리와 정치 가르침에서는 분명 열등하다. 이런 고백을 나는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라이프 니체는 동양의 뭐 주역도 읽어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뭐 공자의 사상도 유럽에 많이 전해졌고 그런 걸 이 철학자 라이프 니치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 라이프 니치와 같은 대학자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주역이라든가 동양의 주역이라든가 공자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아보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를 능가하는 이렇게 서양의 우리를 능가하는 국민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독단적으로 거만하게 생각했었다. 그동안 생각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양에 이런 그 거만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동양을 알고 보니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그 세상에 우리보다 더 똑똑한 국민이 없다는 그런 거만함에 사로잡혔던 우리가 반성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볼 때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그 동양보다 앞섰지만 그러나 이 윤리와 실천 철학 이런 거는 동양이 우리보다 앞섰다. 이렇게 이제 라이프 니치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교라는 건 말이죠.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유교는 사람이 죽으면 뭐 어디에 간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을 가든가 천당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불교에서는 또 뭐 극락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교는 사람이 죽으면 어딜 간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유교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은 현실에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도덕과 어떠한 윤리를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유교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현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가 기독교와 불교와 크게 다른 점이 바로 겁니다. 기독교나 불교는 이제 사람이 죽어서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그것도 얘기를 하지만 유교는 오로지 이 포커스가 이 현실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현실 언제나 현실을 직시하는 게 유교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유교는 실천 철학이다 이런 얘기가 라이프 니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천 철학. 실천이라는 건 뭐냐면은 단순히 이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실행해야 될 윤리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참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여러분들한테 리딩해 드릴 수가 없다는 게 안타깝고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즘은 그 이북들이 많이 또 나옵니다. 이 책이 그 이북으로 내가 구매한 책이거든요. 이북은 비싸지도 않아요. 이북은 그 종이책과 달리 이 재본 과정이라든지 이런 책을 만드는 재책 공장을 거치지 않고 그냥 독자들에게 이렇게 선보이는 거니까 한마디로 이 중간 단계가 없는 겁니다. 이 이북은 종이책은 많은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제 독자들한테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본 공장, 그 다음에 책을 만드는 재책 공장 이런 걸 거쳐서 독자들한테 전해지니까 재책소에서도 뭐 이문을 남겨둘 거 아니에요. 재본소에서도 또 이문을 남겨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이 이북은 그런 책을 만드는 공장, 재책소 이런 과정을 거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뭐 저자에서부터 출판사 그 다음에 바로 이 독자들한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직거래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북이라는 게. 그래서 이북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책값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니츠, 공자 철학을 인류 발전의 섭리로 이해하다. 미적분을 창시한 독일의 수학자이자 철학자 고트프리드 라이프니츠는 동양학에도 밝았다. 그 내가 그 아까 그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 시간에 보면은 라이프니츠 수학이 나온다 그랬었잖아요. 이 라이프니츠의 수학이 바로 그겁니다. 미적분.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미적분이 나오질 않아요. 가르치질 않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올라가면 고등학교 수학에 올라가면은 미적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미적분을 미적분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 이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라는 얘기죠. 일찍이 그는 14살의 나이에 라이프치 대학에 들어갈 정도로 영특했다. 철학으로 학부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진학하려고 했으나 그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입학은 허가되지 않았다. 결국 뉘른베르크 근처의 알트도르프 대학으로 옮겨서야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라이프니츠가 수학에 깊이 빠지게 된 건 프랑스에서 뉴턴, 보일과 같은 학자들과 교류하면서부터였다. 뒤늦게 수학 연구에 몰두해 사칙 연산이 가능한 최저의 계산기를 발명하고 미적분학도 완성하게 된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도 뉴턴이 미적분을 발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막강한 권위를 자랑하던 왕립학 학회 소속의 뉴턴이 요란하게 표절 시비를 제기한 것이다. 이 문제는 국가 간의 대립으로까지 확대되어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 영국의 뉴턴이라는 그 과학자를 아시잖아요. 뉴턴이 뭐를 이제 발견했습니까? 만유 인력이라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뉴턴이 이제 공원에서 벤치에 딱 앉아 있는데 아주 다 익은 사과가 저절로 떨어지더라. 사과가 하나 땅에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저 사과가 저 과일이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왜 저절로 떨어질까? 아, 이거를 연구하다가 만유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뉴턴이 과학자라고 유명한데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수학과 과학이라는 것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몸뚱아리입니다. 내가 뭐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그 수학과 과학이라는 것은 말이죠.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과학자가 되겠다? 이거는 이치에 닿지 않은 헛소리입니다. 예. 이치에 닿지 않은 헛소리예요. 그랬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그 네 장래 희망은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네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내가 과학자가 된다 되겠다 이런 말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높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뭘 알게 됐냐 하면은 수학과 과학은 한몸뚱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이 과학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는 얘기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과 과학은 한 몸입니다. 한 몸.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라이프니츠 서구의 과학 발전에 공자 철학이 매우 중요함을 인정한 최초의 유럽인이다. 하지만 예수의 신부들이나 18세기 철학자들과 달리 공자 철학 연구에 본격적으로 매달리지는 못했다. 한문을 몰랐던 까닭에 공자의 경전을 직접 읽을 수 없었고
앞선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변변한 번역본조차 제대로 접할 수 없었다.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번역본은 1716년 그가 사망할 무렵에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프니츠의 시대에는 그때 그 서양의 철학자들이 뭐 이 공자 철학이 이 유럽으로 전해졌다 해도 그 공자 철학을 이 책이 공자 철학이 담겨진 책이 한문이란 말이죠. 중국에서 이제 서양으로 건너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한문을 해독할 만한 학자가 그 한문을 제대로 해독할 학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름 있는 그 유럽의 학자들도 그 어려운 한문을 해독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문에 능통하려면 얼마나 그 수많은 세월과 노력을 한문에 쏟아부어야 됩니까? 한문이라는 게 그렇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서양의 그 이름난 지성들이 한문으로 된 공자의 사상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너무나 그 옛날이었었기 때문에 변변한 그 공자의 그 한문으로 이루어진 공자의 서적을 서양의 언어로 번역할 변변한 그 번역책도 나오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라이프 니츠가 이제 사망할 무렵에 1716년 죽을 때가 될 무렵에 그때야 비로소 이제 번역본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1716년이라면 우리나라 그 조선 중기 중말기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이 1716년이. 그러니까 그때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공자의 사상이 이 번역본이 유럽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 그래서 이제 서양의 철학자 볼테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는 어떤 종교도 가르치지 않았고 어떤 종교적 기만도 쓰지 않았다. 그가 섬긴 황제에 아부하지 않았고 황제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의 경전 안에서 가장 순수한 도덕을 보았다. 단 한 명의 중국인만이 공자를 부정했고 그는 보편적 저주를 맛보았다. 이렇게 공자를 아주 그 서양의 철학자 볼테르가 공자를 이렇게 아주 극찬한 겁니다. 여기 이제 빨간 글씨를 한번 그 리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녹화를 시작한 지가 44분을 경과했습니다. 공화국이 작으면 외부 세력에 의해 섬멸되고 크면 내부의 악에 의해 섬멸된다. 그러므로 인류가 군주제적 국가의 대외적 힘과 함께 공화국의 대내적 편익을 가진 헌정체제인 연방공화국을 구안하지 못했다면 1인이 단독 통치 아래 항구적으로 살아야 했을 것이다. 이 국가 형태는 많은 소국들이 스스로 형성하고 싶은 더 큰 국가의 시민이 되는 것에 동의하는 협정체제다. 일정의 사회들의 사회다. 이런 연합은 그리스를 한동안 번영하게 만들었다. 로마인들도 이것을 채택함으로써 세계를 공격했다. 그로 인해 모든 나라들이 로마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했다.
대외적 힘에 정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공화국은 그 규모를 바탕으로 내적 타락 없이 지탱될 수 있다. 이 사회 형태는 온갖 결함을 막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서양의 철학자 볼테르의 목숨을 건 사상투쟁. 볼테르는 그리스 철학자들을 공자와 나란히 인용하지도 않을 정도로 공자를 숭배했다. 서양의 철학자 볼테르는 그리스 철학자들을 이 공자와 이렇게 그 대등하게 아예 그 보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자라는 인물은 그리스 철학자들보다도 월등한 높은 위인이었다. 이렇게 아주 볼테르가 공자를 숭배했다 그래요. 그는 국민의 도덕과 정신에 관한 평론의 서론에서부터 공자를 언급했고 사람들이 공자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전하고 공자의 법을 따랐던 시대를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존경할 만한 시대로 평가했다. 볼테르는 공자 철학을 이렇게 규정했다. 공자의 책은 치자가 되도록 정해진 사람은 누구나 흐린 거울을 닦듯이 이성을 바로 닦아 하늘의 보증을 받고 자신을 새롭게 하고 솔선수범하여 백성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시작한다. 공자는 선지자가 아니고 조금도 계시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현자로서만 글을 썼고 중국인들도 그를 현자로서 존중한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공자와 유교는 뭐 어떤 그 뭐 죽어서 어딜 간다 이런 얘기도 절대 하질 않았고 오로지 현실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만을 현실만을 포커스를 맞춘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래를 얘기하는 선지자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어떤 뭐 기독교처럼 하늘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다. 하늘로부터 어떤 뭐 종교적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미래를 예언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를 예언한다는 헛소리를 한다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그런 헛소리 이런 것을 공자는 절대 하지 않았다 그런 짓이죠. 오로지 현실만을 지키셨다. 그러니까 현자라는 것이죠. 그는 현자로서만 글을 썼고 중국인들도 그를 현자로서 존중한다. 또한 그의 도덕은 순수하고 엄격하며 동시에 인간적이기도 하다. 공자는 남이 자기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말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이 하기가 싫어. 그러면 저 사람한테 시켜야 되겠다.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시키지 말라. 그는 용서, 사은, 인애, 겸손을 촉구한다. 그리고 공자의 제자들은 사회가 다 동포임을 과시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존경할 만한 시대는 바로 사람들이 공자의 도를 따르는 시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볼테르라는 서양의 철학자가 얼마나 그 공자를 극찬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여기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볼테르에게 자유로운 덕의 나라 중국에서의 선교는 주제넘은 지처럼 여겨졌다. 감히 누가 누구에게 선교한다는 것인가?
동아시아에서 종교의 자유는 일상적이고 유불선을 유시한 타 종교와 무수한 종파들의 별다른 대립과 갈등 없이 공존했다. 그는 유럽에서도 이와 같은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아시아에서 유혈 분란만 일으키는 기독교 종파들의 선교사 파견을 반대했다. 볼테르가 이 서양의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 거를 반대했다는 겁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도대체 누가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냐? 그 사람들이 동양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월등하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냐? 이런 얘기를 볼테르가 한 겁니다. 너 누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서양의 선교사들보다 더 훌륭한 공자의 사상 이런 게 있는데 아니 누가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냐? 이렇게 볼테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글쎄 뭐 여기에 그 볼테르뿐만이 아니고 루소 서양의 철학자 또 루소라고 있잖아요. 루소에 관해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문왕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러네요. 그래서 쭉 한번 더 해봅시다. 그 여러분들 스위스 아시잖아요. 유럽의 그 스위스. 스위스는 말이죠. 1750년경에야 라틴어 번역 원고가 나타나 지식인들 사이에 돌았고, 그러니까 노자의 도덕경이 이제 유럽에 소개된 것은 공자의 경전들에 비하면 아주 늦은 편이었다. 1750년경에야 라틴어 번역 원고가 나타나 지식인들 사이에 돌았고, 1824년에야 도덕경의 뇌절이 독일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의 노자의 영향은 공자와 더불어 유럽 사상계에서 점차 쌍벽을 이루게 된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에 걸쳐 사상적으로 가장 자유로웠던 스위스에도 당연히 노자의 사상이 전 알려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에 스위스에도 이제 노자의 도덕경이 이 노자의 도덕경 사상이 이제 스위스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애덤 스미스 서양의 그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 있잖아요. 애덤 스미스에 관해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덤 스미스는 프랑스에서 레세페르로 번역된 공자의 무의 위치와 사마천의 자연지엄을 자연적 자유로 자연지도를 자연적 지혜로 영역하고 자연지엄을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하는 한편
케네이 농업 중심 자유시장론은 약간 수정을 가해 산업 중심 자유시장론으로 만든 셈이다. 사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은 600여 쪽 분량의 원전 국부론에 단 한 번 등장하지만 책 전체를 대변하는 키워드로 활용되곤 한다. 그래서 그 애덤 스미스라는 그 경제학자가 그 동양의 이 사마천의 뭐 경제 사마천의 사상에서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았나 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그 이 녹화를 시작한 지가 56분을 지금 경과하고 있습니다. 4분만 있으면 이제 1시간을 경과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마지막 시간이고 되도록이면은 이제 그 길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가치와 문화는 그동안 서구인보다 오히려 우리 아시아인에 의해 더 평가절하되어 온 측면이 많다. 인류 문명사에서 줄곧 앞서오다가 고작 근대화 시기 100년 남짓한 기간 동안이 과학적 기술적 열쇠를 가지고 문화 전반에 걸쳐 너무 극심한 서구 콤플렉스를 지녀온 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끝에 말이죠. 제일 끝에 이 책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저술한 저자를 내가 언젠가도 이 옛날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황태연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서 독일 괴테 대학교에서 지배와 노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민주화 운동과 현실 정치에도 깊이 참여해 온 정치 철학자이자 동서양 철학을 하나로 꿰는 독보적인 사상가다. 지배와 이성, 계몽의 기획, 실증주역, 공자와 세계,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 뭐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국대 교수,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가지고, 서울대 외교학과와 독일의 괴테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동국대에서 이제 그 교수 생활을 하는 황태연이라는 분이 쓴 이 책을 리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그, 이 공자를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겁니다. 뭐, 공자네 노자니 이렇게 그 고대 사람들만 자꾸 하다 보니까 현실감이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얘기라 아, 기원전 시대니까 얼마나 까마득합니까? 그렇게 뭐 이상, 그렇게 까마득한 옛날 2000, 3000년 전에 얘기를 하니까 현실감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아, 이승열이는 저렇게 맨날 고리타분한 사람들만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와 같은 시대의 공기를 흡입하고 우리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우리나라 좌파 역사학계 거두 서중석 학자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